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 어이구, 화면에 확 빠지네. 예예. 예. 좋습니다. 됐어. 아닙니다. 오시기 전까지 이리 가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균형이. 그래요? 예, 네,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 균형이? 아, 오시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동보 제동님, 그리고 도공수님을, 모시기로 한 시간인데, 도공수님이,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인데, 그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예, 예. 우선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022년 6월 23일에요. 예, 6월달. 빨리 가네. 다 갔고, 우리, 신동보 제동님, 또 도공수님 모시고서, 예. 정치 얘기 좀 한번 신나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소나기가 와요, 소나기. 소나기. 확 쏟아졌다가, 네. 또 잠잠했다가 확 쏟아졌다가. 몇 분 그러더라고, 올 때. 아, 그래가지고 지금 소나기를 맞으면서 오신 거죠? 맞으면 뭐 안 되지, 유산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나기. 소나기를 뚫고. 뚫고. 예. 허허. 네. 그게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지금 이제 방송도 안 나갔는데 벌써 광고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그렇죠. 아, 방송도 안 나갔는데 이미 노란 딱지가 붙은 거야. 희한한 현상이네. 네. 자, 지금 도공수님이 저 문재인 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양산, 네. 그 평산 마을에서 지금 집회를 아주 뭐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 그 동생 본인이 직접 집회를 하세요? 그럼요, 그럼. 근데 지난번에는 지금, 그냥 집회는 안 하시고, 네. 그 다른 분들 하시는데 이렇게 쭉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예. 서울을 잠깐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본인이? 네네. 예. 지금, 문재인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연을 급히 하시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에 그 절에 그 거처가 있는데, 예, 예, 예. 그 거처에 이제 빗물이 불어닥쳐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좀 오시느냐고 조금 늦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시고요. 네네. 자, 예예. 아, 오늘 아주 그 여러 가지 심각한 이야기가 많이 우리가 올렸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은,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네, 그렇죠. 심각한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웃지 마시고. 대표님도 네. 이제 그런 예측을 하셨지만은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 그랬는지. 예. 지난번에 왜 10점 만점에 4점. 4점 줬죠. 예, 예. 지금 딱. 이제 뭐 3점 정도로 내려갔.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그렇죠. 아, 개선에, 그게 있어야 되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좀, 뭐, 지지를 받으면서도 좀 비판을 받는 거는 아주 쓴소리거든. 네. 그거를 달게 받고, 자기가 그걸 고치면 되잖아. 그럼 자기한테도 좋고, 나라에도 좋은데, 이 양반이 또 고집이 있더라고. 고집 때문에 또 대통령까지 됐지만은, 고집도, 올바른 고집을 피해야 돼. 허. 예, 네, 저는 뭐, 아직. 그래서 왜 떨어진 것 같아요? 예예. 예. 저는 보기에 5가지예요. 5가지. 첫째는
대통령 태양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태양이 두 개. 네. 원래 그 옛날부터 권력의 그 속성이 하늘 아래 태양이 뭐 두 개가 떠 있으면 한 사람 제거가 돼야 권력이 중앙집권이 옛날 그 권력이 유지가 돼요. 옛날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친구 결국 죽이잖아요. 가장 어릴 때 친했던. 네. 그 얘기, 거기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 그게 같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모카를 죽이잖아. 자모카 그냥 죽이면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다고. 예. 근데 이게 지금 태양이 말이야. 두 개가 아니고 태양이 한 네 개 돼. 네 개? 하여튼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 사유화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씩 얘기해. 아니, 근데 다섯 개 아직. 그 다음에 용산 그 대통령실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 문제. 하고 문측배 증상 문제. 다섯 번째가 이제 경제 안보 복합위기인데, 자, 첫째 그 태양이 네 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 그러면 윤석열 태양이 어디냐? 있다, 이거야. 김건희. 김건희라는 태양이 또 있고. 김건희 태양? 네. 한동훈이라는 태양이 난데없이 나타났어. 이 심각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그 대통령 뭐 자기도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거는 막 그런 그냥 해프닝 있다 치더라도 이분이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10개월 만에 대통령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권력에 대한 이걸 그 관리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는 태양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보다 언론이나 국민들 관심이 더 많아. 그게 저 보도의 비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관심을 쏟지 않게 만들지. 관종들이라서. 아, 어떻게 결과적으로 대통령보다 국민들이 관심은 없어. 아니, 사실. 그쪽 가 있단 말이야. 네. 더 많이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저 48일째입니까 오늘이? 23일이니까. 예. 네. 이게 43일째. 굉장히 비정상이라니까요. 굉장히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라니까. 모든 그저 조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돼. 또 본인 곧이 뿜 부각되고 거기서 국민 지지도 흡수를 하고. 하면 70, 80%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혀 거기서 적당히 정하는 거야. 이 심각하게 심각하고 왜 이런 현상이 뭐 여러 가지 내가 막그 원인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첫째 자기보다 떠는 사람 이 문제를 그냥 해태라는 그러자 법률용으로 변호사들 해태 말 쓰더라고. 게으른이죠, 게으른 거. 적당히. 게으르다. 아니 반개뿌려, 반개뿌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많이 써줘요. 근본적으로 많이 써주는데 많이 써주고 실제로 기자들이 쓰는 그 보도량도 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죠.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데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를 하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김건희나 이준석이나 한동훈은 그게 오래 머릿속에 남는 것들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관종 전문가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제 오늘 한번 보십시오. TV나 SNS 하루 종일 떠드는 게 이준석이야. 이준석이 뭐 하여튼 뭘 또 어제 징계 또 회부되는 날이고 하니까 뭐 그 자연스럽게 돼요. 하여튼 이준석이. 그 다음에 그 전날은 또 김건희. 그 전날은 뭐 한동훈. 이게요, 굉장히 비정상이야. 이거 관리를 심각하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해가지고, 그걸 빨리 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실기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준석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집을 두 분 나갔죠. 그래가지고, 울산까지 찾아가가지고, 나도 꾸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니까. 그때 정리를 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지. 근데 저 정리를 안 해보니까 쭉 하다 보니까 대선까지 치렀다. 근데 집권당 대표가 대선을 승리한 주역처럼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지방선거 또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공직이 많이 몰려가.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이거를 저 처리하기 어려워 버렸어요. 이준석이 문제를. 윤리위 문제도 7월 7일로 다시 연기가 됐는데 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저 징계할 경우에 당연히 치명적인 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CBS 나와가지고. 근데 나 그 말은 제가 그대로 믿진 않는데 그만큼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준석이가. 대선 때 정리해버렸으면 부담을 확 들고 태양 하나를 떨어뜨려버리는 거야. 아이 홀가분하게. 그 지금 저 정부제 굉장히 골치 아프게 돼 있고. 짐은 지고 계속.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네. 그 화근을 도려내지 못하고 네.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준석이 징계를 해버렸잖아요. 또 이준석 반발할 거라고. 네. 정부 문제가 엄청나게 계속 이거 문제를 일으킬 건데 주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밖에 나와서 이준석이 제거해라고 했다고 다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지금도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정치평론가하고 전문가들 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눈밖에 난 그 때문에 미국들이 박혀가지고 이준석 측에 징계까지 지원 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야. 이준석의 문제를요. 그게 실기한 거야, 실기. 그럼 한동훈 문제도 있고, 김건희 문제도 있는데, 부인 문제. 이거요, 이걸 계속 이렇게 어르게, 태만하게, 저렇게 방기해버리면요, 이준석이 못 자른 부담이 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합을 했던 홍준표보다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할수록 미래 권력에 계속 사람들이 집중이 또 된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윤석열의 개틀이야, 한마디로.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김건희 부인까지 또네. 김건희 부인이 지금, 심지어는 막 일주일 내내 몇몇만 막 행사가 많았잖아. 예. 단독으로 행사도 보니까 저 심정민 소리인가요? 이름이? 뭔 소리요? 그 이름 뭐죠? 심정민? 예. 심정민 소리. 예. 고. F5E 그 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음악회, 춤 음악회 혼자 가가지고 연설까지 했잖아. 그게 또 다뤄 언론에서. 연설물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가 작년 10월 12월 26일 예.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그러지?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기 위해서 뭐 조금 그렇게 뭉튀기 한 게 있었는데 뭐 잘못했다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기 약속한 게 있다고 국민들한테.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소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이제 거짓말이 입증됐지만 그것보다 더 리얼한 표현이 뭐냐면 남편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없어지고 싶다. 그러지, 그러지. 아, 그런 얘기 됐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거기에 역행하는 지금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남편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에서 범주를 좀 벗어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활동이 남편의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면 좋은데 까먹고 있다니까. 까먹고. 아니 근데 네. 이게 우리가 봉건적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 생각해보면 네, 네, 네. 부인의 활동이 남편의 활동에 남편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안의 생각인데 네,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이제 보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진짜 이건 아주 심각한 국면에 드랍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그러니까 김건희 대표분이 혹시 저 대권에까지 욕심 있는 거 아닌가? 뭐 힐러리 클린턴처럼 아니 그리고 예컨대 그렇게까지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게 생각이 막 비약한단 말이야. 비약이 아니 실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위험한 거라니까. 아니 위험한 게 아니지. 김건희 입장에서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단인 거야, 자기의 수단. 아, 그런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윤석열.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저, 그러면 김건희 씨의 행보가 보인다니까? 왜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일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그리고 심각하네. 말 그러면은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 만들었는데 99% 내가 만들 거고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연기에 불과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보이던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위험. 그러니까 영부인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정치 액터지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그 통수권 이것을 높이는데 아무리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역작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 이걸 정리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들 이제 가부장 정리를 이제 해야 된다고 우리 제대로 두면 안 되지. 제동님은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네. 아니 내가 뭐 지지율 꼭 70% 80% 꼭 누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뭐 고생했으니까 자기 또 자기 길을 간다고 하면 내가 그걸 왜 굳이 말리느냐. 그러면은 제가 저는 관심 끄죠.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에 또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아 정말이야. 아니 그 대책이 없다. 어 한동훈도 오늘 그랬잖아요. 어 법무부 장관이 잘 알아서 어 검사 인사 검찰 인사했다. 보통 이게 검찰 인사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다 돼 있잖아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이가 잘했다 이거야. 그럼 인사권자가 한동훈이란 얘기거든.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네. 지금 윤석열, 저 김건희를 정리하고 한동훈을 정리하고 지금 태양이 아까 뭐 몇 개라 했죠? 네 개? 태양이 네 개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준석 또 있어요. 권성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니 이게 뭐 권성동이도 지금 뭐. 권성동도 이제 그렇죠. 뭐 완전히 뭐 대통령 인사하는데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장 인사하는데 안 된다고 딱 하니까 물러섰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예예예. 예, 예.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우리나라가 아주 대통령제 중에서도. 대통령제라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집중돼 있다고 예. 이런 나라에서 자꾸 태양이 하나 둘씩 막 이렇게 하잖아 난립을 하잖아요. 예, 예. 절대 권력이 집중될 수가 없어요. 하. 그러니까 그 지지율까지 그 영향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우리 집사람 우리 카테로 가잖아요. 공식 행사 했는데, 어. 딱 그거 한다고. 근데 예쁘고, 그러니까 잘 입고 하면은 막 사람들 관심 많잖아. 예. 아이고, 뭐, 우리, 어. 딱 불필요 말하는 일체. 듣기만 하라고, 듣기만. 그렇게 이제 시킨다고. 왜?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한껏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자꾸 나대 뿌리면요. 그게 말에 타가지고 때리는 거야. 절대 조심시켜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본 일도 없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을 못할 수가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 컨트롤 못할 수도 있다. 네네. 그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가능성이 높다니까. 내가 보니까 컨트롤 제대로 못해. 지 산다니까. 아마도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로 밥도 안 해준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뭐 혼자 그 요리 같은 거 잘한다고 뭐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 소위 집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 그 부인으로서 부인이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통제받기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바라지만은 그러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이게 전통적인 고정관념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안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려면 예, 일반적인 가정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가정 예. 또 과거에 참 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가부장적 가정 또는 고루한 시각의 그 시각으로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지금 막말로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럴 수가 있고. 아이고, 진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주님.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안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도저히 장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 네, 안 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의식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꼭 드리는 거는 문제의식을 가지라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 리스크가 지금까지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리스크 진주 씨 오셨어요. 예. 그 리스크가 김건희가 리스크다. 예. 라는 걸 지금 못 느낄 수가 있다니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진짜 귀담아 들으시 가지고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꼭 어떤 부인 말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이야기를 해줘 친한 친구가 야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안 됐잖아 그게 계속 사고 치더라고. 아, 진짜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김건희 여사를 우리 같은 생각에서 예, 예. 지금 우리 신대동님이 말씀하는 그 생각에서 잡아보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응? 서로 이 뭐 헤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한 예를 또 하나는 뭐냐면 예. 김건희 여사든 또는 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딸이 이게 리스크가 있는데 그 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야 뭐 그럴 수 있지 왜 그러는 거냐. 어? 지난번에 그 봉하마을에 갔는데 그 왜 충남대학교 겸임교수라고 하는 김모 그 필라테스 가르친다는 예, 어떤 지인이 예, 따라갔잖아요. 예, 예, 예. 따라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뭐가 공식이고 뭐가 비공식인 걸 모르겠다. 오히려 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다 보여야 되지. 이 정도 이렇게 저 침초에 예? 예, 이런 문제가 00년이 지금 저 여론화될 정도로 예. 해자될 정도면요. 이거 반드시 이거 뭐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니까. 대군 얘기 아니 그걸 지금 뭐 아니, 근데.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야. 만약 남편까지 말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마음은 정신 차린다니까. 그러니까 선택이 자유가 돼버리는 거야, 그쪽에. 옛날에 해군에 내가 대령 때, 그분이 대령인데 소위 때 함장이야. 사관학교 1등으로 나왔어. 예, 예. 부인이 약사야. 처음 인간의 첫 근무지에 구축함에 함장님이 그러셨다고. 예. 나중에 참모총장까지 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내가 한 쭉 몇 년 지나고 얘기 들으니까, 야, 그냥 그 아들 위시가 대단하더라고. 누가 그러는 거야? 저 사모님 지금 나중에 사고 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참모총장이 됐는데 남편이 사모님이 돈을 받았어요. 진급 그거로. 열몇 명으로 보대. 장성 열 명이 구속됐어요. 아. 그게 2012년도에 그 실제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해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진급 비리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모총장 구속돼가지고 저 이제 퇴임 후에 한 예. 2년 만에 그런 사건이 밝혀졌거든. 구속됐잖아요. 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거라면 우리 시절 때까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 나면 그거를 여러 사람이 경고를 했다고? 저 부인이 사모님이 예. 사고 친다. 그럼 사모님이 사고 쳤잖아. 남편은 그거 죽다니 그러지. 하고. 그렇게 결국 남편이 망해버렸잖아. 참모총장 한 거, 연금도 못 받고 구속되고, 징역시. 근데 그분이 또 병이 생겨가지고, 석방, 감옥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병이 걸려. 그리고 두 분이 또 이혼하고. 완전 끝나버린 거야. 망해버렸잖아, 한마디로. 왜 그러냐? 경고를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경고를. 그게 이거 관리를, 부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이거는 뭐 참모총장 부인이 아니고. 아, 이거 위트스님이. 한나라에. 위트스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영부인이야. 아니, 그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국민들 관심이 가 있어. 아니, 알아요, 알아.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아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컨트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안 되거나. 망한다, 이거 망한다, 이거. 아니면은, 어?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 하나. 두고 보십시오. 제 말 한번 그쵸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가 예?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1번을 눌러주시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방치하는 거다. 그러면 2번을 한번 눌러봤어요. 네?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올려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2번이 굉장히 많잖아. 컨트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도공스님 오심. 네. 어? 네. 아니,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이 안 된다가 1번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자, 2번도 굉장히 많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니까. 자, 스님 말이에요. 지금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저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예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다. 스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도 후자입니다. 아직 문제의식을 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 어떤
제동이나 어떤 거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동님은 뭐냐면 제동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방송하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다. 그렇죠. 그러니 잡아야 된다. 이거였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첫 번, 1번이야. 그러니까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튀는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생각 자체가, 야, 뭐, 어떻게 보면 내 와이프가 불쌍한 사람이다. 내 와이프인데. 아, 그렇죠. 어? 당연하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빼고, 그 다음에 뭐, 제2부속실도 없애고, 그래서 뭐, 대접도 못 받고, 호강도 못 하고, 어이구, 우리 김건희는 불쌍하다. 라고 문제의식을 안 느낄 수가 있잖아. 그렇죠? 난 그럴 수가 있다 보는데. 아니, 저는 아직까지는 뭐,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네. 그 좋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야 뭐가 문제인데 이러는 거야 세상이. 언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제일 많죠. 아, 네. 어 그게 왜 대통령 부인이 그 왜 못하냐 다 그래. 그렇지.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은 지금 드러난 몇 가지 조짐을 보니까 저게 계속 저 어, 제대로 가다가는 위험해진다 질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이거 오늘 아주 이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구나. 근데 그것도 대통령도 아무리 저 1년 하여튼 100% 공인이지만은 예. 그래도 사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 참 이야기하기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요. 왜냐 그분들도 뭐 사생활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숙명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이게 무게가 너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인까지 그걸 좀 그런 시선으로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내야만 현실이에요. 아이고 진주님 고생하십니다. 네. 아이고 예. 방송 끝나고 커피 한 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 네. 한번 주도를 하시죠. 지금 왜 데드크로스 찍었나? 아,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이거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태양 얘기했거든. 태양이 지금 네 개가 떠 있다고 그랬어요. 김건희, 한동훈, 이준석. 그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방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권력 사유화 문제가 있잖아. 끼리끼리. 예. 다 해먹는다 이거야. 검찰 특히.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안 낀 놈들은, 놈이 아니고, 거기 안 낀 사람들은 완전히 그, 그냥 그, 연애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MB 쪽에 옛날에 뭐 좀 했다든가, 뭐 좀, 그,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예. 뭐가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으면은, 어제 개털이 한마디로. 아.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그쵸? 예? 그게 너무 심해. 검찰. 검찰이 뭐, 그냥 일일이, 예, 그, 그렇죠. 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청와대부터, 뭐, 법무부, 뭐, 심지어는 은행 감독원장까지, 이거는 완전히.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 야, 거기 검찰 부장검사 출신 하나 들어가가지고 완전 은행장들 다 잡고 있더구먼. 그렇지. 숙대밥 만들고 있지. 아니 그게 은행장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지 기가 막히네. 야 정말 저거 뭐야? 어? 아 그럼 일개 부장검사 한 놈 와가지고 전 은행을 전부 다 통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 관치 형제. 어떻게 해서 평생 그 저 재무 쪽에 은행 이게 도사들이가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권력을 함부로 사유하면 안 되지. 일반 국민들이도 뭐야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옛날 5.16 군사혁명 와가지고 제가 마산 저 가만 출신이니까 마산이잖아요. 잠깐만 여기 댓글에 보면 서상원님이라는 분이 윤창중님도 윤석열 지지했으면서 잘못 뽑았다.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예예. 이 방송 전혀 안 보신 분이구나. 서상원님
예예예. 예. 방송 전혀 안 보신 분이네. 그다음에 이게 자꾸 예, 예. 그 저 근력 사용하고요. 그렇죠. 경찰도 통제 문제까지 놓았잖아요. 오늘 뭐 노발답을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경찰도 이게 그냥 뒀다가는 이게 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을 뭐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인가 뭐 하나 만들어 통제하겠다니까 인사 예산 이런 걸 예, 예. 또 법무부가 검찰 통제 그러니까 또 경찰은 반발하고 막 하여튼 이게 권력 이게 사유화 문제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지지율 대두권 중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예. 이게 기대 효과 기대 효과가 날이 갈수록 떨어져. 기대 효과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청와대 개방했다 국민들 좋아했다가 호기심이 확 사라졌잖아. 청와대 개방한 거 얘기 별로 보도도 안 되잖아요. 관심도 확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이름 하나 공모한 것도 못 정해가지고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그냥 잠정 쓰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국민들 관심이 확 줄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용산 대통령실의 그 부작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일단 굉장히 불편해.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국방부 신청사에 지하에 있던 그 식당, 예. 군의 식당 정도 외에는 예를 들면 뭐 경호원들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훈련 경호원들 이게 그렇죠. 훈련할 데도 없어. 옛날 청와대처럼 여무관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뭐 예. 합참 빌려 쓰겠지. 그래, 그렇죠? 그게 없어요. 영웅왕 같은 게 없어요. 체육시설이 없어. 국방부. 아, 국방부 안에. 근데, 편의시설 이런 것도 제대로 안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육군에 관에 가까이 있으니까, 육군에 관해서 굉장히 걱정하더라니까? 혹시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굴러온 복을 발로 찬 거야. 네. 그 다음에, 제대로 그, 저, 대연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대규모 회의를 할수 있는 건, 옛날 청와대 인민과 같은 건 말이죠. 그게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거기에 말이죠.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 그 예. 건물, 옛날 국방 신청사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잖아요. 국방부 예. 합참, 국방부 근무 지원당, 뭐 국방 직할 부대 그렇게 예. 16개 부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6,500명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 거실, 그 청와대 직원. 네. 비서 행정관 등등 국방부 근무 그 직할부대 근무하는 6,500명하고 네. 장병 공무원 뭐 공무원 막 뒤섞여 가지고 한마디로 완전 혼잡해요. 예, 굉장히 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걸 언제까지 이 현상이 갈지 난 모르겠는데요. 있는 날 계속 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통령실 다운 거리가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 부담이 계속 생기고 예, 예. 그 제일 문제가 이제 네 번째는요 정체성 문제예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현재까지 행보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분이 진짜 보수 대통령이 맞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 좌파적인 행동을 많이 했거든. 도봉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입니까? 좌파 대통령입니까? 예? 보수라고 생각했지만 보수가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보수라고 생각을 아니 본인은 본인은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보수고 뭐 진보고 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 잡음들은 뭐 우선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뭐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고쳐 나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뭉개고 가느냐 어떤 사람처럼 그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느냐 이 소리 이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에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뭐 국민 타령하면서 수많은 국민들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떵떵거리고 있는데
저는 뭐 우선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통 보수층에서 그 많이 입안시킨 거예요. 그렇지. 계속 자클링하면서 4.3, 5.18,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계속 그 빨면서 예. 이승만 대통령 아직 금행도 안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보가 정통 보수층이 당연히 저분이 진짜 보수 대통령이 맞나 이래 싶은 거예요. 핫했으니 다 지지래. 안 좋은 작용을 하는 하대스님이 정체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제로. 네.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랬잖아요. 청와대 이전하는 문제,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 예, 구치원님,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확하신 거예요. 청와대 이전하는 문제에서 거기에 어떤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그냥 자기의 권력으로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 그런데 이것이 이 권력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권력을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쓸 것인지 그것이 아직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왜 윤석열 정권이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 예, 그런 저도 그렇게 봐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첫째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 예. 그리고 5.18 그거 가는 과정 그리고 4.3 그렇지. 제주 사건 요거 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어떤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밀어붙여서 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잘하는 점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해 해상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그렇지. 월북 탈북자 북송 사건이라든가 또 대화태 그 어선 북송 사건 예. 이런 것들을 그렇지 전부 이렇게 파내고 있는 거 보면은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는 잘한다고 해줘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특히 월성 원전 같은 거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모든 결정 과정에서 혼자 또는 측근의 의견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위티스님은 결과를 봐야죠. 아직.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절차가. 아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신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것도 끝까지 지켜봐. 아 그렇죠.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부질없다님 그때 달라요. 바로 이거야. 예. 그때 다른 거야. 이야. 그러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거죠. 전세라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요. 이게 이제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예. 대단히 높은 거야. 아, 참. 그때 달라요. 희망케이님, 윤석열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 네. 지금 아, 군고구마랑 감자 서해 공무원 사건은 정치 보복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시네. 아, 이 군고구마랑 감자 이분은 주특기가 엉뚱한 거야. 뭐. 아니 이쪽 저쪽 다니면서 저렇게 하더라고. 저게 주특기잖아요. 네. 아 정말 그래. 아 SMR님 술꾼이 되게 그렇지요. 이야. 허당님 그때 달라요. 오 그달. 아이고야. 곰님 물술술. 야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권위를 쌓아가는 단계인데. 예. 그 권위를 전혀 쌓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그냥 술술 다 새가고 있는 거지.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대부분의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정권 교체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권 교체를 요구할 때는 그 이전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올바르게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막 정광석가처럼 몰아치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정세성 혼란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적폐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게 너무 답답해요. 기껏한 게 지금 수혜하고 말하자면 공무원 저 어? 그 피사사사 그런 하고 그다음 탈북 의선 정도 가지고 지금 그거는 너무 인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뭐 그거는 어느 정부라도 그런 문제 윤석열 누가 알아도 당연히 이게 짚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외에 저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거 있잖아요. 적폐가 쌓이고 쌓여 있는데 그거를 집권 초에 확 그냥 이걸 그렇지. 쳤어야 돼. 네. 미정미정하고 이게 그러니까 당선이 그렇지. 딱 되고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바로에 나가지 바로. 어? 예. 그야말로 막 질풍노도처럼. 그렇죠. 어? 옛날 와이드 그랬죠. 근데 말하자.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다 말이야. 예, 예. 어? 예. 대한민국 정상화 시키겠다. 그 몇 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자면. 예. 어? 그래서 야 윤석열 대통령을 안 찍은 보수도 오 야.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렇지, 잘한다.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막 질풍노도처럼 가야지. 예. 지금쯤 이미 뭐 서울 구치소는 막 만땅이 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밀고 치고 나가는 돌파력이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냥 끈질기게 버티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고집 부리는 아 그것도 좋은 이야기야. 여태 그렇게 해왔어요. 아주 화끈하게 전두환처럼 밀어붙일 거 생각했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예, 끈질기게 그냥 끈질기게 근데 그냥 그게... 9년 동안 예. 9년 동안 시험 떨어지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는 예. 거야. 끈질기게 소위 근데... 말하는 대기 만성형이지. 예. 어? 예. 대기 만성이야. 그런데 인내와 끈기에 한국 한국인 근성을 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정치 못 한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탈북자 문제라든가 그리고 서해 해상 공무원 문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덮으려고 해봐야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심지어 그렇지. 뭐 휴먼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중요한 말씀이네. 그게요 뭐냐면은 자, 해수부 공무원 실종 피살 사건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제네바 제2해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49년 8월 12일에 제정된 거예요. 해상에 있어서의 쭉쭉쭉 노는데 조난자의 상태 개선 위반, 업무 위반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지난번에도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이 해수부 공무원은 설사 NLL 북, 이북에 있어도 예?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럼요. 이 해박에 의해서 구조를 해도 돼. 우리가 가서 우리 보석중이 가서 그 방치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국제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는요 조난자의 상체를 완전히 방치를 해버렸거든. 불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탈북 어선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엔 고문 방지 협약 그 제3조에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저 탈북자 두 명을 판문점으로 안대해가지고 보수교 묶고 북송했잖아요. 그 자체는 이 탈북자 그 굉장히 벌써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대를 딱 푸니까 북한 그 병사들 보고. 그럼 이 문제는 북송되면 고문이 아니라 죽는다. 추행된다는 걸 알면서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엔 이 해박이 어긋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래서 문재인 이 저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그 대통령 본인부터 이거는 철저히 책임 물어야 된다니까 이거. 근데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 진짜 철저하게 이 사람은 권력을 사심으로 사용을 해왔어요. 자기 지지자들 몇 명의 이득을 위하고 그 사람들의 위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나머지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주권이나 인권은 굉장히 짓밟아 오고 탄압을 했는데 지금 이 인권 문제가 네. 인권 문제가 이 사람이 인권대 변호사 출신이었다고 행세를 그렇게 했지만은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는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후진국이에요. 요번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해 해상 공무원 이 사건 가지고 정치권에서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그딴 문제 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딴 문제 가지고 뭐 얘기하냐? 또는 우상호. 예.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그러냐?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머릿속에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는 예. 이게 전통적 의미의 진보가 아니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북인가 종북. 예. 이번에 한국의 좌파는 전통적 의미의 이 프로그레시브가 아니라 아니에요. 진북 종북이라는 게 그대로 나온 거야. 예. 그냥 종북 종중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 이권 챙겨 먹은 것이지 그렇지. 어떤 이념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 그런 생각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정말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이야기야. 아니 난 얼마 전에도 그래요. 지금 제가 양산 앞에서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시위 탄압이 엄청나요. 아 지금 예 특히나 나는 이 생각 아니, 경찰이 경찰뿐만 아니라 문재인 그 경호관 자체도 경호처에 나온 사람들 예 아예 전체가 물론 그게 뭐 신기 경호하는 것처럼 뭐 과잉 충성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또 지나가는 말로 뭐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호는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 경호하는 것이지 경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저자는 양산 가가지고 상황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온통 그냥 뭐 앞에 옆으로 그냥 100m 이상씩 그냥 펜스 쳐놓고 그냥 하고 있고 또 뇌물 받아먹고 그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그냥 막 납작납작 엎드려가지고 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뇌물을 받아먹었어? 야, 뭐 뇌물이죠 그것도 뭐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 그거 그러니까 그 앞에 계속 지키고 있었잖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조용히 살겠다고 하고 내려간 사람이 지금 뭐 SN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로 그냥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뒷방에서 막후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막후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좋다 이거예요. 적폐 수사는 제대로 하고서 하라는 거지. 나 요번에 그 야, 뭐 광진구가 뭐 어디에서 그 국회의원 된 여자 거기 가가지고 고민정이 거기 가가지고 시위자들이 욕설하고 시끄러워서 이봐 아로니아 열매가 잘 안 큰다고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은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법에 어긋나서 아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뭘 이렇게 공부하실게요. 법에 어긋나서 과도한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것은 저는 국가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국가폭력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외치고 있는데 진짜 억울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떼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래 시끄러워서 뭐 열매가 안 자란다고? 국민들 억울함보다 시끄러운 것이 더 좀 문제라는 소리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왜 여론이 이렇게 됐냐면 언론이 전부 다 탄핵에 앞장서 왔잖아요. 응? 맞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집 앞에서 문재인한테 소위 말하는 5년간 적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전부 탄핵은 잘못된 거다. 예. 어?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집 앞에서 시위 집회하시는 분들과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언론은 생각이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이 언론이 그 앞에서 억울하다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분들의 그 주장을 뭐 욕이나 하고 어? 그냥 돈벌이로 돈벌이나 하고 횡패나 부리는 걸로 예. 이렇게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문재인을 찾아가 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뭐 트위터 올리고 있는 뭐 고민정이다 뭐 이런 자들의 주장은 다 써주고 예. 그러니까 다 써주고 그 문재인 집 앞에서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국민들이 몰라. 예. 그리고 그냥 욕만 하고 뭐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어.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보면은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국민들의 진짜 정상적인 국민들의 인권을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그럼 이 인권 문제는 어디가 주관을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국민신문부가 그 비위 공무원들을 모두 감싸주고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인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인권익위원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서 그 인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계속 눌러두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도 지금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꽉 찌고서 그렇지. 언론을 유튜브 지금요 지금 한상혁이 예 지금 그 이 유튜브 자체가 그렇지. 언론에서 그 뭐 양산에 그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서 인터뷰한 거 그거 보면은 뭐 돈 받고 하고 일당 받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튜버들이 슈퍼챗 받고 후원금 받으려고 저렇게 막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을 언론들이 덩달아 가지고 유튜버들을 진짜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 자체가 구조가 슈퍼챗이나 광고로서 수입이 되는 이익 창출하는 구조예요. 네. 다른 데서 누가 이 월급 나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게 마치 무슨 범죄 행위 그거를 것처럼. 범죄 행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언론이. 언론이 지금 그리고 그것이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문재인 딸이 그렇게 소스를 준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스포츠 보내주시는데 이것도 범죄 행위로 보는 거야. 언론 기존 지금 올드 미디어들이 그러니까요. 어? 예. 그러니까 이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거기 와서 싸우고 있다. 그래가지고 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냐면 문재인 집 앞에서 지금 시위하는 그 보수 우파 그 국민들은 예. 문재인한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예. 슈퍼챗 돈 벌라고 간 거고 일등 저 뭐야 일당 받아서 간 거고 예. 어? 예. 가가지고 완전히 뭐 욕이나 하고 생 양아치로 지금 몰아버리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좌파 우파 싸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것들이 국민들은 억울해서 거기 가서 울부짖고 있는데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파와 보수와 좌파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그 혼란 틈타서 자기들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네. 지금 언론이 그 문재인 앞에 시위 문제를 놓고 딱 볼 때는 네. 문재인 편이야. 예. 네. 조중동이. 특히 조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모든 언론이. 네.
그 조선일보에서 그 기자를 보내가지고 그 앞에 시위원장을 그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예. 그걸 보면은 예. 완전히 이건 폭도야 폭도. 예. 그게 폭도인 거야 그게. 예. 그런데 야. 그 TV조선에서 저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에 인터뷰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들 왜곡하고 조작해서 내가 볼 것들은 안 한다 해버리니까 아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 의견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TV 조선도 그 앞에는 그 앞에서 불신을 받는구나. 예. 아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모든 언론들의 그런 행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이게 지원을 해주고 다 있어요. 관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한상혁이가.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하고 이 권익위원장은 안 나가려고 자기 그 저것이 그렇지. 아직도 남았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알박기. 아, 예? 알박기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을 뭐하러 잡았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선전선동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어? 예. 지금 오히려 나가는 게 아니라 좌파 언론이라는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그 모양이 되다 보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동님? 인권에 대해서는 있죠. 인권에 대해서는 그냥 전부 다 묻혀져 버렸어요. 아니 방통위원장이고 거래위원장이 인기는 그래 보장 그렇게 해주면서 일전에 그 각군 참모총장들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뭐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참모총장도 임기가 원래 2년이거든. 그렇지. 다 잘라가지고 교체했잖아.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 이런 사람들. 다 뭐, 어. 임기가 아주 반도 안 됐고, 해군참모총장이 얼마 안 됐어요.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2년을 원래 임기인데, 다 교체했잖아. 그럼 방통위원장, 거래위원장 그런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 직군으로 교체하면 되지. 왜 안 하지? 통탄하지. 아니 군대는 완전 쫄려보고 그런 것도 들었나? 여러분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낙후돼 있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인권 문제를 하는 것은 오로지 해상 공무원하고 그리고 탈북자 북송 문제 요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 아니고 이것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예. 인권 문제 예. 이게 치고 나와야지. 이거를 예. 이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묻어버리고 요 드러나 있는 요것만 가지고 예. 요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호는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요인을 경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벌해? 아이고 이거는 그 예, 이거는 뭐 보면은요 물론 한 사람이 한 건 아니겠지만 선생님 방송 끝나고 또 다시 또 양산 내려가시죠? 예예 예. 지금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올라온 이유가 네. 서울에 와서 컴퓨터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소송 서류를 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 하나 때문에 펜스를 하나 만드는 상황이에요. 바리게이트를 펜스를 그게 네, 그래가지고 경찰이 근무하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하여튼 뭐 스님이 그 평산에서는 악명이 높구나. 유명인 사시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진짜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공 스님 평산에 분뇨차 몰고 가세요? 아 분뇨차가 있나 지금? 거기에 앞으로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예. 이 길로 다니질 않아요. 앞에 시위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길로 이렇게 다녀. 근데 사이길 바로 거기에 한 30, 40m 정도의 펜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내가 이 막 피켓을 세워놓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리 가라,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집주인이라고 자기 벽에 붙이지 마라. 계속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나중에는 그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더니 경호처에서 펜스 바리게이터 하나 치고 경찰이 근무를 한다. 근데 이걸 떠나서 현수막을 칼질하고 난도질을 해놓고 이 그 교통 안전판, 교통 표지판 있죠? 이게 예. 세워두는 거. 거기에 꽂혀 있는 이 그러니까 손태극기 이런 것마저 그냥 막 뽑아서 막 길바닥에 버려버리고 욕설도 심하게 하고 하다못해 내가 앉아 있는 자리는 그 피켓 옆에다가 와가지고 밤새 소금도 뿌려놓고 이런 식이에요. 막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개개인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경호처에서 아예 대놓고 그냥 밀어내고 펜슬까지 그냥 하나 더 만들어버리고 이런 상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위 집회를 하시더라도 예.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아 저는 예. 뭐 건강보다도 우리 그 도봉수님 예. 그리고 우리 심재동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민심을 읽으실 텐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김정은 네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예.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이라고 뭐 제가 민심을 뭐 대변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 자체가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많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활동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대외 어떤 행사 자체를 안 하시니까 대활동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어떠한 가택연금이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가택연금? 그러니까, 사실상 네 예, 사실상 그 누가 그렇게 시키고 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누가 시켰다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너무나 이렇게 외부에 비춰지시는 모습이 없이 모습이 네. 마치 무슨 가택 연금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고. 마치 지금 침묵하고 네. 계시는 게 두문불출하고 계시는 게 네. 가택 연금과 연금을 당하처럼 보인다 이거야 네. 그럼요 그럼요 지금 하다못해 많은 지지자들이 그 달성 사자 앞에서 예. 앞에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밖에 안 나오신다. 예, 밖에 거의 안 나오고. 그게 또 카메라에 잡히고 하니까. 아무리 카메라 잡혀도 카메라 잡히는 건 당연히 그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인인데. 공인인데 그리고 이것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밖으로 얼굴을 안 비치려고 한다면은 이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공인은 자기가 건재하건 자기가 아프건 뭐하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보이시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건강 상태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게. 그렇죠. 우리 제동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 대통령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뭐 그리고 뭐 사정이 뭐 건강 문제부터 사정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좀 답답하죠. 왜냐면 결국 명예회복 이런 문제도 이제 사실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그냥 그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그렇게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 않나요?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딱한 사정을 이제 짐작할 뿐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계실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 의견만 나오고 있지 정작 확실한 사실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뭐 누가 카더라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일체 한마디도 안 나오지가 않아요. 예. 하다못해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뭐 마트를 가시든 시장을 가시든 아니면 산책을 하시든 이런 움직임조차 없다는 것이 그 스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죠.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아, 언제까지 그렇게 은둔 측거만 할 거냐. 이거. 예. 뭐 이게 지금 건강이 뭐 공황 상태가 와서 광장 폐쇄증인가 뭐 아니 뭐 이런 공황 상태가 와서 자기 자신이 예, 방에서 그냥 안 나온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움직임이 있어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움직임이 있어야 당연한 건데 그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야. 지금 뭐냐면은 18년간 은둔 생활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좀 활발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위대한 침묵 6월 29일 개봉한다. 그건 이미 우성찬 기자가 출연해서 하신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오죽했으면 우리 도공 스님이나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실 거냐 이거야. 아니 저는 답답한 것보다도 사람이라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실까? 그렇죠. 근데 오늘 내가 이거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있잖아요. 네. 아무도 이 주장한 적이 없어. 우종찬 기자도 이념도 안 해주고 누구 저 윤 대표 아니요 이게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이 사주한 거 북한 그게 그 오리진이 북한에서 출발한 거라니까 그게 어디 놓냐면은 아니 그걸 왜 저희들이 얘기 안 했다고 그러세요? 북한 방송 안 보시는구나. 아니 지금 유카세 방송 안 보시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만을 가지고 지금 5년 동안 계속 소송으로 싸우는 헌법소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 이게 지금 5년 동안 행정소송이고 소송만 지금 6년째죠. 지금도 계속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언론이 언론이 이것을 다 파묻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했다고 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각지에 각. 어, 그럼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럼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거 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이것이 아닙니다. 아,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 신동보 제동님은 뭐 발언을 오늘 안 하시네. 아니 그냥 뭐 도봉선님 나타나시니까 주로 발언 우선권을 여기다가 주로 주시니까 뭐, 내가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는 보니까 주무시더라고. 아니 그다 또 하품도 하고 있어요. 한 말은 많은데 네. 또 뭐 아니 하품도 하시고 뭐 아예 주무시더라고. 소나기도 들어치고 하는데 하신데 불구하고 그게 나타나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거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 굉장히 요즘 몸살이 아니 근데 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몸살이고 계세요. 북한 문제가 북한 문제가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북한 문제가 지금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계된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 정상회담하고 하고 뭐 해가지고 쭉 현재까지 왔는데. 아, 그레이트 사일런스님. 예. 대통령님 사저 앞 유튜브 보면 정원 나오셔서 산책하는 모습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뭐 일일이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안 되시고요. 그래서 통일 물고까지 트는 것 그게 됐다니까. 더듬지 마시고. 그게 어떤 일 그 탄핵 그 한 대. 그레이트 사이언스 이분이 박주현 TV에 들어오시는 분이야. 예예. 2016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 1월 달에 예? 1월 1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예, 예,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박, 게 통일 대박이래. 통일 대박. 통일 대박 그 얘기 얼마든지 전에 그 얘기하는 예. 아니, 가면 이걸 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꼭 하셔야 되니까.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북한이 완전 제가 평소 주장하는 아킬레스를 딱 건드린 거야. 왜냐면 그 아니, 2년 전에 아니 2년 전에 얘기하고 지금 우리 하는 얘기하고 맥락이 아니, 안 맞잖아 지금.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아니, 그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 딜레마 빠져있단 말이야. 학자 억제 가지고 북한 비핵화 못 해요. 통일 그것도 못 하고 북한을 변화를 절대 못 시킨다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못 시켜요. 예, 예. 북한을 변화를 시키고 통일까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예?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되는 거야. 진실의 힘. 박근혜 대통령 그 유일한 인물은 근데 뭐, 이 이야기를 유일한 인물은 신동보야. 신동보. 아.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정부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모든 대북 정책을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 북한이 제일 아킬레스건. 이걸 건드려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했잖아. 대북 정책도 없어요. 없어. 그냥 대북 유화 정책은 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거의 말 때문에 왜냐 그 2년 전에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이 저 2인자, 3인자, 4인자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이유가 이거야 이거. 제발 진실의 힘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북한 우리 신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학생기 방송 좀 틀지 마라. 뼈라 좀 날리지 마라고 사장하러 내려온 거예요. 아 근데 어? 맞죠? 제동님 말씀하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윤석열 연관이 되는 거야? 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래가지고 탄핵까지 들어있는데 그거 지금 준비해왔다고 해서 지금 아니 억지로 막히는 거야. 아니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예. 대북 학생기 방송 왜 제거를 안 하냐 이거야. 왜 안 하냐고. 아, 결론은 그거네. 그리고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 왜 파기를 안 하냐고. 존중한다며 권영세가. 아 그럼 정권 교체를 왜 했냐고. 권영세 거꾸로 나가고 있는 거야. 정권 교체를 왜 했냐고 그러면. 아니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가 웃긴다는 얘기야. 정체를 의심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보수 대통령이 맞냐 이거야. 왔다 갔다 안 되니까. 네? 아니 오늘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네. 어? 그런데 원래 진짜, 오늘 주제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지금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해봅시다. 확산기 뿐만 아니라 그 풍선 날리는 거 있죠. 이거 그냥 허락해줘야 돼요. 제재. 아 이거 즉시 재개하라 이거야. 대북 방송, 그다음에 라디오, 그다음에 대북 전단 이거 전부 다 재개하라 이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왜 안 하냐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북한에만큼은 북한에만큼은 강경한 입장이었고. 그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쟤들 예. 거기 수익 아시안 게임 때 2인자, 3인자, 4인자 다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강경한 한 번만 얘기하세요. 입장이었기 아, 때문에 네. 이걸 다시 상기래.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이 힘든 상대인 거죠. 그렇지. 버거웠지. 예,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예. 그걸 알고 예. 그럼요. 대비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바로 그겁니다. 어? 저자들이 어떻게 역공해올지 예. 모른다. 근데 무방비로 있다가 속수무책을 당한 거지. 주사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야.
지금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저 있잖아요. 네. 지금 6월 21일부터 네. 예? 예, 예.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의 준비해 오시면 반드시 아니, 하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 예.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동향을 지켜본 결과 반드시 충돌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네들하고 우리하고 그렇지, 북한이 그렇지. 그래 이런 판단 아래 전열을 가다듬으려 할 것이다. 해야 된다. 근데 북한 전방에 있잖아. 지금 비상 걸어놨거든. 전방부대 작전 인구도 추가하고 작전 계획도 수정하고 그 전면 환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막 해놨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윤석열 당연히 전방에 그냥 학생기 방도 때려버려야지. 이거 학생기 터는 순간에 근데 내가 볼 전방부대가 다 흔들릴 때 겁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냐고. 그래서 권영세가 대응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어? 권영세하고 반대로 가야 되는데 통일부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게 리선권이한테 네. 만나자. 네. 응? 시간 장소 가리지 말고 어? 언제든지 나가겠다. 뛰어나가겠다 했잖아. 네. 이거 겁먹은 거야. 네. 어? 그렇죠. 뭐 왜 그냥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는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살자 이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도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지도부를 제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쪽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비굴한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예. 비굴한 평화를. 난 그래서 말이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했다면 예? 나는 내 성격상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신 거거든. 예.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실패야.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같은 분이, 예. 제대로, 성공을 해야만 그게 대한민국이야. 사실. 바로 그겁니다. 예. 어. 예. 어?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북한을 다스렸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예, 예. 그런데 탄핵을 당하고 예. 저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고 예. 그 부활을 위해서 나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미래라도 난 되고 싶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근영세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북 관계가 힘든 시기지만은, 이럴 때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에 문재인 정부에, 또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 유지,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하하. 그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하. 그 얘기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종북 정권의 그 추종한 대북 정책 하겠다는 얘기를 통일부 장관이 했단 말이야. 제동님. 아, 내가 너무 흥분했나? 그건 안 맞잖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경 모드로 나가다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상황인데도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지. 지금 윤석열이 하고 싶어도 했다가 바로. 그럼 북한에 또 윤석열 탄핵시키나? 북한이. 아니.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미 대북 정책의 교과서는 박근혜 정권 5년 동안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만들어졌다. 그거를 개선해라. 이걸 개선하면 되는 거야. 보수 정권이면은 아니 뭐 굳이 뭐 개선한다는 예. 말을 안 하더라도 예. 이미 대북 정책의 모든 것은 다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예. 예컨대 도발하고 어? 도발하면은 북한이 도발하면 대화하자고 나와가지고. 보상해주는 거. 이 악순환을 우리는 막겠다. 한국은 그대로 막은 거야. 그러면 윤석열 정권도 이른바 보수 우파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그 원칙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안 가겠다는 거야 지금. 아 그리고 난데없이 6.15 공동선언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막 그거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 뭐냐 윤석열 정권이 더 위태로운 게 뭐냐.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요.
어떤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좌파의 지지를 받는 거야. 네. 그럼 좌파의 꼭두가시가 되는 거야. 그럼요. 어? 근데 좌파도 좌파인들 평화 타령이라고. 예. 근데 좌파가 도와주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지금 좌파 한마디로 헛물 캐고 있는 거지. 헛물 캐고 있는 거지. 어림없는 소리. 좌파는 윤석열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자기들 입에 맞아도 절대 지지 안 해요. 어림없는 소리. 예. 그러면은 절대 지지하지 않을 패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비 맞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침묵하고 계시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하는 순간, 네. 그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거라는 말. 그래서 갑자기 오더라 이거야. 네.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나간 얘기인데, 네. 다시 대통령 출마하셔서 통일 대통령까지 하면 좋겠어요. 네. 통일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을 통일을 지키기 위한 초대 통일 대통령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통일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없어요. 내공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야. 없어요. 그게 현실이야. 예, 현실이에요. 지금 뭐 정치권에 있는 거고 뭐 이런 자들 머릿속 전부 텅 비어 있고 양심 전부 다 비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 이제 보수주의자잖아요. 이 보수주의자로서의 그 가슴 속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원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예. 아니 역량 자체가 안 돼요. 역량 자체가 안 되는 인간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하겠다고 떠드는 거거든. 그럼요. 어떻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난 내가 볼 때 부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대가 요구하는 건데 지금 어느 누가 한다 해도 진짜 나라 말아먹고 있는 것들이지. 진짜 역량이 까미 안 되는 거야, 그지? 누가 봐도 지금 뭐 우파 후보라고 해서 지금 벌써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그 정신적 그 목마름, 그 갈급,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것을 만족시켜줄 지도자가 지금 있냐 이거? 국민 눈높이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 그걸 지금 뭐 한동훈이 가겠어요, 오세훈이 가겠어요, 안철수 가겠어요, 무슨 원희룡이 가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뭐 예컨대 다음 윤석열 대통령 뒤를 이은다 하더라도 그게 뭘 우리한테 우리의 그 욕망을 이뤄주겠냐 이거야. 최소한 김정은 정도로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10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정도 돼. 아니 그거는 김정은이. 김정은을 제압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직 그 뭐 북한도 지금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런 식으로 싸움질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겁니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장차관 하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인성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수준이 안 돼.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뽑아줬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지. 패거리로 그냥 몰려다니면서 넙죽넙죽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형편없는 것들이 어떻게 정치판에서 국민들 하면서 인권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국민 수준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뽑았노?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거들먹거리고 어깨 힘주고 있는 것들 역량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는 거. 쓰레기통 다. 그러니까 자꾸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대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요. 쓰레기통 다 치워야 돼. 답답한 현실이다.
우리가 뭐 박근혜 우리가 뭐 신도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시절을 돌아볼 때 그 시절이 가장 원칙이 있고. 그렇죠. 상식이 바로 섰던. 바로 그겁니다. 비정상을 상식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때예요. 그래서 그게 실패한 거야. 네. 실패했기 때문에, 억울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야. 다시 되돌려야지. 응? 네. 복원시켜야지, 복원. 아이고, 예. 그러니까. 방금 수월심님. 아이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하,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도경수님은 방송 마치고서 양산으로 내려가시고. 오늘? 아니, 내일 내려갑니다. 내일. 지금, 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 그럴 때 그냥 넘어가 주시오. 예. 감사드리고. 아니, 네. 오늘 해버리면은, 저기 양산에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 양산에서 보시면서. 그럼요. 양산에 네. 계신 분들이. 최배달님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 이렇게 한다고 또, 어이, 거기 뭐 안 갔어. 신동보 제독님은 오늘 보니까 또 상당히 또, 아, 최배달님 감사합니다. 이미지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레디컬하게 말씀하시다가 관리를 좀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예. 관리. 아이고. 근데 이게 오늘 세 분이 하니까 굉장히 참 유익하고 역시 그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짚어볼, 충분히 짚어보고 많은 걸 짚어보고 했네요. 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청하셨습니까? 정말, 윤카세 TV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토크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아요, 너무 안 누르셨고, 좋아요 누르시면서 나가주시기 바라고. 또 구독 버튼, 그리고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성진태님, 보기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인권, 저, 이거 할 얘기가 진짜 많았었는데. 아, 버스는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윤창중 칼럼상 TV 그 운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뭐 100% 적자 운영인데 오늘 여러분들 보내주신 이 후원 아주 참 귀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대도님 고맙습니다. 이미지 정치하시고 예. 갑자기 왔는데도 아이고